어린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어. 자네, 어딜 지금 어딜 감시하고 있는 겐가? 죽고 싶어! 자식아, 내가 아이들을 감시하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벽을 감시하라고 했어? 자식아, 왜 그렇게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 아, 그래야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지. 자식, 안 자고 있어. 내가 평생 내가 재워줄까? 약 좀 먹고 좀 편하게 자. 아이들을 그전에 내가 죽겠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이제 젊어질 수 있어. 이 병도 이제 고칠 수 있고, 보탈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납치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분 뉴스의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최근 지금 2주간 잉여 마을에서 지금 의문의 납치 사건, 이름하여 묻지마 납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묻지마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다 어린이들로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만 10세 이하 아들은 모두 다 납치해가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많은 지금 어린이들이 납치당하면서 지금 수많은 지금 빨간 펜 선생님들 지금 다 해고당했어요 지금. 그리고 파워레인저 지금 청년들 급격히 떨어지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모두 다 납치당해서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질 게 아닌가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상 본 뉴스. 아이고. 아유,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위문도 모른 채 사라진다고? 아유. 야. 아빠. 왜? 아, 이모님 뭔데? 아, 그러니까. 아유, 원인도 모르고 사라진다는 거야. 아, 어쩐지 요루하고 봄수가 요즘 초등학교를 안 간다 했더니 어?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했구나. 그치? 왜 사라지는 건데? 냉장고 나라로 가는 거야? 몰라. 경찰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아빠도 잘 모르겠지? 어휴, 이거 엄청난 유괴범인가 보네. 어휴. 그러고 보니까 옆집 김씨 아줌마네 자식들도 이번에 없어졌대. 뭐라고? 어휴. 갑자기 없어졌대. 요즘 진짜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위험한데? 야. 아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막 위험해도 난 폭갱이랑 폭갱이 남자친구는 절대 안 없어지게 할 거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이들은 안 없어져 다행이야. 아유,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아닌데. 왜? 아닌데. 난 사라질 건데. 뭐 가출할 거야? 샤라라. 안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 요즘 밤에 애들을 내보내면 안 되겠어요. 여보, 그쵸? 그래,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니까요, 여보. 주위가 막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에 우리 동네에 어린애들이 없더라고. 내가 맨날 퇴근하고 오면은. 아유. 요즘 진짜. 오빠는 못생겨서 납치 안 당하겠다. 야, 나가면 안 돼. 아들. 야, 요즘에 실종 사건이 너무 크게 난 것 같아. 아유, 이거 안 되겠네, 여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호신용 무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호신용 뭐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흉기 가지고 다니면 안 된댔어. 뭐라고?
흉기 같은 거 막 가지고 다니지 말겠어. 안 돼, 안 돼. 그래도 나쁜 사람들이 오면 그거를 그래도 그걸로 지킬 수 있잖아. 어? 착한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지만 나쁜 사람한테는 칼을 휘둘러 주세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아저씨가 다가오면은 칼로 찔러버려, 알았어, 요루야? 여보, 어쩔 수 없어. 너무 위험하다고. 아, 맞다. 근데 그 김신 아저씨, 여보가 말한 그 아저씨네는 애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대. 집 안에 어떻게? 집 안에 사라졌다고 하지 뭐야? 아유, 거기도 날리고 이곳에서 날리고 이쪽 동네가 좀 흉흉해. 진짜 아니, 위험해. 아니 근데 여보. 유괴를 하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유괴를 한단 말이야. 아주 무서운 녀석이네. 안 되겠다. 우리 집에 덫 같은 것도 깔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 아무래도 수리를 해야 되겠어. 수리를 좀 해야겠어 집을. 야 빨리 사러 가자. 호신용 무기인가 그거. 좋았어. 좋았어. 우리 집에 바둑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부족해 부족해. 바둑아 누가 들어온지 잘 봐야 된다. 빨리 가자. 여기야 봄새 여기야. 아빠가 잘 아는 곳인데 여기가 정말 아유 아빠가 잘 아는 곳이야. 여기에 각종 무기들을 판다고. 나쁜 사람이 오면 이걸로 휘두르면 돼요.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어느 조직에서 보냈냐? 뭐 어느 조직이에요? 저희는 가족이라고요, 가족. 가족이란 조직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맞다. 널 죽이러 왔다. 네, 뭘 이해했지? 들어와. 아저씨 그만해봐. 아저씨 저희는 무기를 사러 온 거라고요. 아 손님이세요? 아 네네. 아 그렇다면 진짜 말씀해 주셔야죠. 난 또 아저씨 죽이러 온 줄 알았지. 아저씨 근데 그거 그나저나 그 뉴스 봤어요? 아 요즘 그 뉴스 잘 알지. 요즘 잉여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위무도 모른 채 사라지고 있다고요. 아 그 뉴스 아 난 또 딴 뉴스인 줄 알았지. 아 어쨌든 실종이 돼가지고 애들이 저희 아이들도 위험할까봐 저희 호신용으로 무기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근데 뭐 애들 얼굴 보니까 그다지 위험할 것 같진 않기도 하고. 왜요? 제가 너무 예뻐서요? 아니 그냥 세 보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근데 저희 딸은 세보이나 납치를 당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거 굉장히 의외인데. 납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구만. 뭐 일단 뭐 납치라고 호신용 무기라 일단 뭐 둘러보시죠. 아 호신용 무기랑 저희 집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줄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구만. 여보 이걸로 울타리를 쳐서 도둑이 못 넘어가 하자고. 어때? 그래 넘어오다가 찔리겠어. 아 이거 하나 사고 이거 울타리도 하나 사자. 좋아. 봄사 또 뭐 살까? 이거 사서 이거. 우리 집 문 앞에 놓자. 아 이거 우리 집 문 앞에 놔가지고 뭐 어떡하지? 땡겨가지고 이거 단두대라고? 아 그걸로 이거 확 땡겨가지고 잘려버려. 그래 봄사야 여기다 목 한번 넣어볼래? 여기다 살짝? 나 아빠가 땡겨줄게요. 털썩. 이런 용도예요. 어쨌든 이거는 필요 없겠다. 너무 위험해. 야 봉수야. 응. 이거 살까? 나 들어갈래. 그래 들어가서 멀리 아빠 보내줄게. 이것도 사고 그리고 이 삐에로 아저씨 사자. 깜짝 놀켜주자 도둑을. 어때? 좋았어. 귀여워.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여보는 뭐 호신용 무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주먹으로 다스려줘 도둑들을. 알았지? 납치범들. 그리고 아저씨 넹.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무기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일로 와보시죠. 네. 자 위에서부터 좀 보시죠 한번. 뭐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막 도끼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네요. 아빠. 이게 짱이야. 소주병? 그래. 예. 요즘 아저씨들이 최신 유행하는 무기죠. 아 술 먹고 깨트려가지고 머리도 깨고. 아 이것만 들면은 변신합니다. 아 그러면은 요루는 이거 소주병 좋아. 이거 사. 그래 이것만 들면 사람이 개가 돼요. 이거 가지가 여기 가지가. 자 봄새는 어떤 호신용 무기로 할래? 봄새 내가 볼 때는 봄새 딱 어울리는 게 있어. 이거 파리채야 파리채. 이거는 파리채. 그래 파리채 가지가고
그리고 여보는 여자니까 호신용 무기가 필요하겠지. 그래도 여보는 있지. 여보는 어떤 게 좋을까? 아, 찾았다. 이걸로 하는 게 어때, 여보는? 뭐? 생각이 안 나. 커왔다. 아, 여보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뭐? 이 포크로. 포크로. 포크로 여보 찌르라고? 포크가 근데 좀 크네. 여보는 이걸로 해. 호신용 무기를. 나는 이 표창으로 할게요. 페타 나 빼고 다 왕따지 말래. 아, 요리야 그게 엄청 센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 아저씨. 네. 그리고 문을 막을 수 있는 이거, 이 판자도 할게요. 판자도. 네네네. 그러면은 네. 이 판자랑 네. 또 이거 뭐 사신다 하셨죠? 아, 이거요. 아, 네. 장바구니에 다 담았습니다.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해주세요. 얼마죠? 네, 보자. 아, 470만원입니다. 470만원이요? 네. 그럼 집을 팔아야겠는데. 할인해줘요. 아, 그러면 또 이제 뭐 애들아 또... 아저씨가 할인을 안 해준단다. 저 무기로 다 때려버려. 아저씨. 공짜 됐다. 아저씨가 죽어버렸네. 애들아 공짜다. 공짜 좋았어. 게이득이야. 유감이네. 오케이. 자 일단은 아이들아 나와봐. 아직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야. 우리 집이 아직 위험해 보인다고. 저 창문도 뚫려 있어가지고 아유 납치범들이 집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납치할 거야 분명. 그치? 다 막아야 돼. 그 여기를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자고. 왜 안 나지니 이거. 아 이게 좋겠다. 여기 못 들어오게 하자. 니네도 놔보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 그럼? 글쎄 안 나가면 되지. 얘들아 날아서 들어와. 날아서 이 정도면 못 들어오겠는걸? 자 다 막아버려. 판자로도 막아버리고 도우면 오면 홍구정연하게. 그래 함정을 설치해놔. 그래, 딱 들어오면 놀라게. 이거 깜짝 파티. 이것도 녹비에로 하나 더 좋다. 그리고 도둑이 바로 들어오면 이걸 대포로 쏴버리자. 어때? 좋아! 빵! 이렇게 좋았어. 야, 범죄 잘 깔았니? 근데 아빠, 우린 어떻게 들어가? 아, 이쪽 바둑이 쪽으로 들어오면 돼, 이렇게. 도둑이 너무 쉽게 들어오지 않나? 아, 괜찮아. 도둑은 멍청해서 못 들어올 거야. 맞아. 그럼. 자, 부엌도 깔아버려. 여기도 나가지 마. 위험하니까. 아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는데? 아니야. 니네가 납치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아빠의 사랑이란다, 이게 바로. 너무 불편해. 아, 얘들아 여기 다 막아버려. 여기 나 못 들어오게. 커튼 다 걷어. 커튼 다 걷어버려. 다 걷어버려. 옆집 김씨 아저씨는 집에 있었는데 야 봄새 이거 나 오지 마. 나 혼자 안돼. 야 입구 막아버려. 여기 다 그냥 다 입구 막아버려. 못 나. 자 좋았어. 커튼 다 걷어버려. 자 좋아. 그럼 아주 안전하겠어. 너무 완벽한데? 아니야. 창문이 지금 불안해. 창문을 막아버려야 돼.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말이야. 아빠 답답해. 안돼. 아니 옆집 김씨 아저씨가 애들이 집에 있었는데 납치를 당했다니까. 어디서 들어오지 말라요. 여기 보니 3층 화장실에서 똥 싸우면 냄새 안 나가. 환기가 안 되나? 응. 애들아 그럴 때가 아니야. 더 조금 더 빨리 창문도 막아버려. 그래. 아, 잘했어. 자 이렇게 해버려. 그리고 아주 못 들어오겠구만. 야 화장실 문도 막아. 불안해 죽겠어 아주 그냥. 애들이 납치다가 만드니까. 자 여기도 막아. 와 됐냐. 우리 이제 밖으로 좀 온다가. 너무 과해. 아니야 아직 부족하다고. 자. 아 진짜 그만 좀 해 아빠. 아니야 이거 분명 우리 애들이 납치당할 것 같단 말이야. 이제 상황극 내용상 꼼꼼하게 해야란 말이야. 꼼꼼하게 해. 꼼꼼하게 해도 어차피 납치당해요 아빠. 왜 그러는데. 왜 납치당해. 이거 다 꼼꼼하게 저 내용상 어쩔 수 없냐고요. 아니야 무슨 그런 노래 아니야. 우리 지금 현실인데 무슨 노래 하는 거니. 자 좋았어. 자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완전 안전해. 너무 아 좋았어. 이제 움직이기 좀 힘들어. 그리고 침대로도 깔자. 우리 다 같이 자자. 그리고 위험하니까 말이야. 아 좋은 생각이야. 좋았어. 아니야 무기 하나씩 들고 말이야. 누가 오는지 감시해야 돼. 좋았어 파리채. 좋았어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구만.
아휴 졸려 죽겠네. 아 몇 시간째 여기 앉아 있었더니. 아 진짜 근데 유괴범이 있긴 하는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아휴 아휴 아 나도 졸린데 빨리 자고 싶은데. 아휴 아 여보 여보 나 이거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 여보가 이거 3시간 이제 봐. 나 3시간 자고 올게. 아 교대 아 유괴 아휴 여보 진짜 유괴범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지켜야 된다고. 알았지? 어, 안 잤게. 자지 마, 여보. 어. 세 시간 뒤에 깨우러 간다. 어. 아이, 이게 뭐 있을지도 몰라, 이거. 아, 애들이 아주 잘 자는구나. 아, 이제 나도 한번 자볼까? 아, 어, 피곤해 죽겠네. 뭐야 이게? 어이? 유스가 철조망에 있어서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 이러면 어린애들을 구할 수가 없어. 어린애들을 납치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나에겐 포탈건이 있기 때문에 깰룩깰룩 포탈건으로 조심스럽게 나가면 되지. 야! 자! 자나하고! 애들을 쳐가 볼까? 우당탕탕. 팔에 팔에 팔. 팔. 야, 아 뭐야? 어, 뭐야? 어? 어? 당신. 어, 야, 안녕하세요. 당신 뭐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뭐 오랜만에 처음 보는구만. 아이. 아유. 당신 누군데?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애들아 일어나 일어나봐. 애들 일어나보라. 일어나보라. 뭐야? 아니 너희들의 아이들이 훔쳐가겠다. 아, 범죄야! 아 뭐야 당신 뭐냐고? 아! 아니 여기다. 어? 어 뭐야? 어 뭐지? 어 여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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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아니야 여보! 무슨 일이야? 일어나봐 우리 애들이 사라졌다고! 애들이 사라져? 사라졌다 빨리 와 빨리 와봐!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여! 여보! 어? 잠깐! 어 뭐야 이게! 이 안에 포털이 생겼는데 애들이 이 안에 다 빨려 들어갔어! 어? 그리고 이 포털을 타면은 일로 나온다고! 어? 그러면은 이 포탈도 어?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애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갔어. 우리 애들이 여기 들어갔다고? 어 아니면 납치범이 이걸로 이용해서 납치를 하나 봐. 에? 이런 건 소용이 없었다고. 아유 어떡해 우리 애들 구하러 가야지 여보. 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구하러 갈까? 모르겠지만 애들을 구해야지. 여보 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애들을 구하러 이 포탈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애들을 구해야 되니까 여보 먼저 가. 아니야 여보 먼저 가. 그 납치범 보통이 아니던데 여보 먼저 가. 내가 앞장서서 여보를 지켜야 돼? 빨리 가! 나 따라갈게!